매일 아침 나는 권총 두 자루를 챙겨 이 암울한 도시를 순찰한다.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라 내 몸이 그렇게 굳어졌다. 혹한의 양동이를 나르는 손처럼. 겨울은 최악이다. 잔뜩 웅크리고 잠을 자다 꾸역꾸역 일어나 어둠 속에서 부추를 찾노라면 정말. 그나마 여름은 견딜만하다. 이곳은 끝도 없는 빛에 중독되어 한두 주 정도는 시간이 옆으로 샌다. 봄이나 가을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여기에서는 한 해에 열 달 동안 날씨에 이빨이 달려있다. 지금은 늘 조용하다. 도시는 천국만큼이나 텅 비었다. 하지만 과거에 너무도 끔찍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나로서는 같은 편끼리 서로 몰살했다는 사실조차 고마울 지경이다. 그렇다. 세월의 사다리 어디쯤엔가 나는 전성기를 잃었다.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땐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세월은 잘 맞는 시계처럼 흘러갔다. 밭을 일굴 만큼 땅이 풀리면 우리는 온실에 있던 작물을 내다 심었다. 6월에는 툇마루에 앉아 어깨가 욱신거릴 때까지 누에 콩을 까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감자를 말리고 양배추를 걷어들이고 고기를 절였으며 가을에는 버섯과 작은 과실들을 수확했다. 추위가 사방에서 밀려들면 아버지와 함께 사냥이나 얼음 낚시를 하러 갔다. 우리는 호숫가에서 유목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사슴고기를 구웠다. 차를 몰고 겨울길을 달려가 퉁구스족에게서 모피옷과 술록도 샀다. 학교도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그레나딘 선생님이 책에 도장도 찍어주고 겨울엔 장작난로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방과 후에 분지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던 기억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어붙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뜻했던 시절 이야기다. 불 켜진 창문들이 호박빛으로 반짝일 때 우리는 버터맛이 나는 마로니의 열매를 찾아 숲속을 헤맸다. 샤를로의 웃음소리가 안개 속에서 딸랑거리고 나뭇가지들은 발밑에서 딱딱 비명을 질렀다. 밤송이들이 우리 주위로 후두둑거리며 쏟아져 내렸다. 마을 밖에 있는 옛 공회당에서는 예배를 올렸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장작불이 지글거리고 타닥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공회당에 가본 때가 5년 전이지만 그나마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어렸을 때도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 강제로 앉아있기가 죽기보다 끔찍했다. 냄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잘 마른 땔감, 회반죽, 솔잎 냄새. 하지만 나무 의자들은 모두 잘려 땔감이 되었고 창문들은 모조리 박살이 났다. 오퉁이를 지나다 뭔가 발밑에서 으깨지는 기분이 들어 확인해보니 사람 손가락이었다. 시신의 나머지는 흔적도 없었다. 결국 놈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다. 나도 분명 방심했다. 늑대 시체와 술 취한 목동 여섯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루 종일 이동하다가 야영지를 정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군가 내 총들을 훔쳐갔다. 라이플, 권총 두 자루, 목숨을 걸고 만든 총알 상자까지 몽땅 사라졌다. 멍청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를 멍청이로 낳아준 어머니, 술록 목동들의 교활한 범죄까지 싸잡아 비난했지만 어느 욕설로도 총을 되돌려 받지는 못했다. 집에 돌아가 봐야 낡은 엽총 한 자루와 핑을 위해 남겨둔 라이플이 전부다. 무기가 없으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나는 앞말에 안장을 얹고 흔적을 추적했다. 구스타프는 애써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무정한 남자를 쉽사리 쫓지는 못하리라 생각했으리라. 기껏해야 술록을 탔을 터이니 당연히 내가 빠르다는 생각은 했지만 나보다 몇 시간 앞섰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성급하게 덮칠 생각은 없었다. 놈과 마찬가지로 야음을 틈타 기습해야 승산이 있다는 정도는 안다. 놈에게서 멀지 않았음을 감지하고부터는
나도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모닥불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텐트도 보였다. 어둡기 전에 접근해봐야 소용이 없기에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머릿속으로 몇 가지 계획을 돌려보기는 했지만 그가 어떻게 캠프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본 직후에야 계획이 맞아떨어졌음을 알았다. 나는 어둠을 틈타 접근한 다음 모닥불 불씨로 텐트에 불을 붙였다. 텐트 바닥은 순록 가죽이었지만 그 아래 마른 가지들을 잔뜩 깔아 잠자리로 만들었기에 불은 쉽게 옮겨붙었다. 연기와 열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는지 아니면 술에 잔뜩 취했든지 놈은 한참 후에야 졸린 꿀벌처럼 꾸역꾸역 벌집에서 기어나왔다. 자신의 살가죽을 구한 사실이야 물론 기쁘겠지만 지금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깨달았을 땐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겨울에 극북지방을 여행할 때면 외투는 반드시 텐트 밖에 걸어놓아야 한다. 퉁구스 족들도 그것만은 엄격하게 지켰다. 그래야 털이 덜 빠지고 모양도 망가지지 않기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이유다. 만약 밤에 볼 일이 급하거나 뭔가를 찾기 위해 밖에 나가다 잠결에 실수로 모닥불을 걷어차기라도 하면 텐트는 날아가고 그 안의 물건도 모두 잿더미가 된다. 그러면 불에 타 죽지 않았음을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고개를 드는 순간 별 반짝이는 하늘을 보고 숨을 쉴 때마다 얼음 결정체들이 함께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소위 천사의 속삭임이라는 바로 그 소리 말이다. 그리고 비로소 셔츠 차림의 팔을 문지르다 보면 기어이 불길한 생각이 척추를 훑고 말리라. 내가 목동이라면 흠친 총으로 먼저 내 머리에 총알 하나를 박아 넣었을 것이다. 동사야말로 너무도 끔찍하다. 그날 밤 기온이 영하 40도였기에 그가 죽기까지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얼어 죽기 직전에는 정말 온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 든다. 신체 장기들이 작동을 멈추면서 심장이 뜨거운 피를 살갗을 향해 모조리 뿜어대기 때문이다. 간이 꽁꽁 얼어가는 와중에 옷을 잡아 뜯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그를 발견한 건 아침이었다. 나는 옷자락을 쫓아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그는 벌거벗은 채 시퍼런 몸을 드러냈는데 머리카락은 흰 서리로 덮이고 성기는 꽁꽁 얼어 있었다. 다행히 총은 그대로였다.